나 배 안 고파, 안 고파? 나 배 안 고픈데 너 왜 그래? 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내가 왜 그랬지? 야. 근데.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우리가 뭐, 우리 저 보이스 출신이면, 이게 저기 가창력으로 승부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저기, 이렇게 살 빼고 그러면요, 이 노래도 잘 안 나오고. 배심이 없어서. 네. 아, 맞아요. 내가 지금 보니까, 머리도 영양분이 많이 빠졌네. 어, 그죠? 단백질이 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원래 그렇게 심하게 다이어트하면 탈모 오고 그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오기도 하고 제가 또 처음에, 제일 처음 다이어트 시작했을 때 이제 안 먹으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머리가 어지럽고 앞이 좀 흐려져요. 그래요. 손이 떨리고. 네. 근데 이게 씻고 나왔는데 이게 닦잖아요. 근데 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 정말? 그러니까 수건으로 몸을 닦는데 너무 아파요, 몸이. 그래서 못 닦겠는 그런. 어, 좀 예민한, 어떻게 보면, 예민한 예민한 일이기도 한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 한 달에 한 번 오는 그, 내가, 있잖아요. 어, 그지? 네, 그게 1년 가까이 사라졌어요. 아, 진짜 안 좋은 거 아닌가? 1년? 네. 네. 그래서, 한두 달째는 솔직히 그냥, 아, 야, 편한데? 이랬는데, 1년 가까이 되니까 걱정이 너무 되죠. 아유, 그럼요, 그럼요. 네, 병원을 갔어요. 그래요. 갔는데, 어, 제 몸 상태가 초등학교 5학년의 몸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호르몬 수치가 바닥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했더니, 갱년기 여성 수준으로 떨어졌대. 여성 호르몬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여쭤봤더니, 체지방을 5kg 이상 찌우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 라는 얘기를 또 제가 지금 몸에 체지방이 딱 5kg밖에 없거든요. 전체에서 전체 몸무게에서 5kg. 네, 5kg밖에 뼈와 뼈와 근육량 을 제외하고 지금 그걸 들으니까 아 아차 싶고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아니 근데 요즘은 잘 먹죠. 괜찮아요. 먹는데 살이 올라와요. 아까 잠깐 쉴 때 보니까 도시락 하나를 혼자 다 먹더라고요. 네, 네. 지금 거의 다 나와서 이제 40kg 넘고 아. 네 넘고. 좀 더 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네, 네, 네. 그래요. 한 사실 한 45kg 정도는. 45kg. 저 되게 살이 좀 많이 쪘었었어요. 예, 저 되게 통통한 스타일이었는데, 화면에 너무 이제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근데 운동을 하고 먹기는 다 먹었어요. 아, 먹는 6시에 운동을 했죠. 그래가지고 전 서서히 빠졌어요. 한 1년 사이에 한 4kg? 정도 빼가지고 그걸 계속 빼자. 유지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그것도 관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르게만 하면 그게 다 관리가 아니라 맞아. 지금 자기 체형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좀 맞아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게 관리지. 지금 말씀하신 게 1년에 건강하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셔서 4kg 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4kg 빼셨어요. 정말 그게 네. 막 수분이 빠지면서 또 정말로 얼굴이요.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모든 게 이렇게 다 피부 끊어서. 막 되게 안 좋아지지 않아요? 네. 왜냐면 좀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저 데뷔작 할 때 뭘 모르잖아요. 캐스팅은 되는데. 데뷔작 거예요? 나쁜 영화가 뭐죠? 눈물 할 때. 아, 눈물이구나. 근데 저는 살 왜 뺐냐면 되게 통통했었거든요. 67kg인가 그랬는데 감독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집 나온 아이들이고 예민한 그거니까 살을 빼야 된다. 근데 한 달 반밖에 없대요. 근데 별 생각 안 하는데 계약서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계약서 보면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몇 배 어길 씨 막 이런 근데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크게 오는 거야. 왜냐면 모르니까 나는 안 빼면 미약한 될까 봐. 그리고 막 그때는 집이 넉넉하지도 않을 텐데 괜히 그래서 저도 거의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49kg까지 뺐어요. 그래서 제가 거식증 걸렸던 느낌이 뭔지 알아요. 저도 계속 토하고 그런 맞아요. 다음에 또 저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감기 걸리면 안 나요. 맞아요. 한 달 이상 가고 한 달 이상 가고 면역력이 네. 그래서 제가 그 영화 하고 나서 어떤 능력을 갖게 됐냐면 저는 지금도 구토하거나 그런 신이 있잖아요. 저는 그럼 그냥 제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 너무 많이 그래서 네. 아니 그럼 소정 씨는 약간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먹으면 몇 칼로리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딱 나와요? 네 항상 외우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럼 본인이 오늘 먹었던가? 예, 한번 다 얘기해봐요. 그냥 아침에 100g이라고 치면요. 사과 100g 50kcal, 양파 35, 양상추 11, 브로콜리 30, 파프리카 20. 그럼 광어는 몇 칼로리? 광어는 안 먹어. 회도 있어요. 근데 거의 80에서 90칼로리 되는 참치회 같은 건 110칼로리 정도. 그럼 자, 아, 100g에. 네. 지금 다 100g당 얘기하는 거죠. 하루에 몇 칼로리를 먹을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래
아, 하루에 이게 예전에는 막 하루에 200칼로리 이하 이러면 어?